투. 이것이 바로 토마스 밀러의 감차. 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쿼드를 한번 좀 맞춰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나마 이 정도만 되면 되고, 페리시치가 저는 여기 있거든요. 일단 페리시치가 일단 놓고, 잘 보세요. 이렇게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엠네냐, 엠네냐 서브로 내릴 거예요. 여기 누가 들어갈 거냐? 고레츠카. 폐마 있는 고레츠카 있잖아요, 요거. 요 고레츠카 일단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저는. 폐마 있는 고레츠카. 그 다음에 여기에요. 발락 형님. EBS 발락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 정도. 요렇게 한번 써볼까 해요. 일단 요렇게 넣고. 자, 그럼 일단 2370억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일단 저는 파바르 형님 어때요, 여러분들? 이 형님 좀 좋더라고. 이 형님 이제 달리기도 빠르고. 파바르 형님. 그리고 여기잖아, 이제 여기. 여기에 리카 여러분들 괜찮나요, 여러분들? 리카. 리카를 내가 이거 센터백 옛날에는 요런 거 금가 썼었는데. 이거 챔은 혹시 이거 5카를 좀 약하잖아요, 그쵸? 요 정도 6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3호로 근데 3. 아, 달리기가 120이 안 돼버리네. 그럼 혹시 보아탱 형님 어떨까? 세롬 보아탱 형님. 이 형님은 잠깐만요, 좀 아쉬운데요? 이거 혹시 저한테 이거 사라고 하는 건가요, 혹시? 센터백에 890억 쓰라고요? 우파메카노 있잖아, 우파메카노. 이 형님 지리는데? 다이오 우파메카노 가자. 뱅상 파바르와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들어가면 이거 좀 시너지 효과 있다. 괜찮아, 야무지잖아. 그지? 자, 일단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양쪽 풀백, 우리 급여가, 잠깐만요. 급여가 우리 46 정도 남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 브레메 형님 있잖아요. 안드레아스 브레메, 이거 혹시 금카 없죠? 그러면 이거 브레메 형님 요거 7카를 여기다 일단은 배치. 브레메 형님을 여기다가 일단 7카 배치요, 7카 배치. 여기에 만약에 키미 형 여기 5카 정도 들어가면, 요렇게 해서 여기에 노이어까지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 정도 어때요, 여러분들? 급여 살짝 1 남긴 한데, 요 정도 충분히 사거든요, 저? 요 정도면 저는 이게, 손색 없다라고 생각해요. 공격 뛰기에 맞잖아요. 돈 남으면 우리 뭐 사면 되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8케미까지 받네. 오케이, 요 정도면 괜찮네. 8케미까지 꼴결 올라가고 짤패 몸싸움 슈퍼호까지 헤드 가속력을 일단 두 번째 트래블까지 해서 받고. 이게 뭐야? 얘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 정도가 이렇게 3,360억 밖에 안 한다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서브들 사도 되잖아. 사디오 만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3,570억이면 떡을 친다. 여기 만에 들어가도 멋있어. 맞잖아. 일단 빨간색 유니폼 사기 칠 수 있어요. 요 정도면 괜찮은데.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베스트 11을 여러분들 맞췄습니다. 절로 난다, 흥이 난다, 절로 난다. 일단 약 3,600억 정도예요. 이게 뭐가 기가 막히냐면 일단은 발락과 마네까지 써주고 브레메까지 써줬는데 8케미를 받는다는 거죠. 8케미까지 받아버리니까 레반도프스키 조금 더 강력할 수가 있죠. 그나브리까지 맞췄고 마네까지 왔고 요러면 이제 제가 좀 게임하기 좀 편하거든요. 현역이 이게 너무 케미가 좋아가지고 골결 3 올라가고 짧은 패스 몸싸 2에 슈퍼업까지 거기다가 뭐 짧게 3까지 더 올라가니까 얘를 미쳤어요. 훈련 코치 주고 바로 시민을 돌아가서 바로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저 이거 5연패 해가지고 저 팀갈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일부러 팀갈하려고 진 겁니다. 이게 형이다! 안 되죠. 예, 이제 제 족밥집 아니거든요, 저. 이제 족밥팀이 아니어가지고 안됩니다 저런거. 예전에 막 그 족밥팀 할 때나 저런게 뭐 통했죠 저한테. 그쵸? 야, 밀로 어디가냐? 집에가냐? 밀로 왜저래? 미넨 개구리다고? 뭐야! 배수 왜이래! 니 손이 구리다. 니 손이. 니 손이 방금 봤냐? 자동수비가 막는거. 이것이 바로 토마스 밀러의 감차. 오케이, 좋았어. 아니야, 미네. 아! 이 멍청아, 똥멍청아! 야, 얘는 진짜 몸싸움 뒤진다. 아, 오케이.
Nope. 씨발 진짜 게을받네 진짜 씨발.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넣는데 안 넣었다고 하면 안 되지. 와 드디어 넣었다 씨발. 이것이 바로 토마스 밀러. 오케이. 띵크 패스. 와 이번엔 성공했다. 오케이. 가쁘자. 딱 밀어주고. 얼마나 잘해. 이거지 이제 조금 적응을 해가는구나 내가. 아 좋아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이거 해 너만의 스타일로.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 그래 어 역시 이적생의 만에 많이 흔들어주는구만. 좋아 딱 주고 만에 맞잖아. 업사이드 인정 풀하기 인정. 수를 딱 주고 빼기. 그래 얼마나 깔끔해. 오 깜짝아. 와 잘했는데 방금. 가자 사디오만의 퍼스트터치. 어 사디오 마네가 또 한 번의 어시스트 레반의 득점. 다이오 우파메카노. 아, 5대1 5대1 어 레반도프스키 헤드트릭 지릅니다. 자 요렇게 해봤고 아직 지금 리카 에르난데스가 아직 우리 팀에 못 들어왔어요. 비피 생기면 또 영입을 할 거고 오늘 또 미네스코 여기까지 마쳤고 본캐 쭉쭉 영입을 하면서 슈첸까지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